조심 조심. 노자 선생님과 칠성님을 보러 저리 가야 되나.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이제는 덕을 쌓아야 되는데 쌓을 적자. 여기는 이것이 무엇인가. 아트 같기도 한데 무엇이지? 시간 나오네. 그렇다면 손으로 찍어서. 아, 안 나와. 할 수 없지. 전 가세. 중요한 일을 했어. 바위 장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야. 이 바위가 참 넓적한 게 참 하늘이 얹어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펄썩 내려왔겠지. 이 바위들이 어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며 누가 이렇게 만들었으며 백척 간도 지인 일보라. 내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내뱉으면은 저곳에 떨어지면은 죽을 확률 70-50%, 신체 장애인들 확률 90%인데 바람이 지금 앞으로 불지만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위험한 곳에 서지 말라.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야. 바람을 조심해야 돼. 바람을 조심해라. 바람을 조심하여라. 이곳에서 우리 청산도인 곁에는 여기서 저기를 붕 뛰어가시지만 우리 그 제자들은 이렇게 살살 풀자. 또 우리 청운도인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저곳을 풀쩍 뛰어가지만 우리 제자들은 지팡이 짚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뛰지. 뛰는 것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신발 밑창이 달아서 미끄럽기도 하고 또한 점프력도 약하고 여기서 저기 정도는 뭐 가능하겠죠. 뭐 한 1m 50cm 딱 되고. 모든 바위들은 다 자기만의 얼굴이 있구나. 사람도 이렇게 조심조심조심 조심하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사는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조심성 없이 지내면. 내가 조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에는 좀 조심성이 부족해. 행동도 그렇고. 저기 저 봉우리가 적치산을 첫날 갔을 텐데. 아, 따뜻하다. 아, 따스하다. 아, 따스하다.
항상 경배를 하고, 모자는 앞으로도 써보고, 뒤로도 써보고. 핸드폰 카메라에 내 얼굴 보이면 좋은데. 저기 한번 앉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갑자기 빼고 이렇게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떨어질까? 자, 오케이. You are doing good so far, so good. How do I look? What are you doing? You are doing Truman Show?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That's a good idea. 굿잡, 굿잡.
혼자일 때도 말없이 신독. 저 아래 산들이 다 이산 아래에 있구나. 그래, 때로는 저 많은 산들이 내 아래에 있어. 저 끝은 어디요? 해남은 이쪽이요. 저기는 부산이고, 여기에서 통영선은 대마도도 보이고, 우리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아름답소이다. 내 그대를 좀 모시고 싶은데. 잘 모실 수 있을까? 내또 그대의 귀한 생명을 해치지는 아니하였는지 모르겠어. 암튼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잘 살아야 돼요. 자연보호. 내 뜻은 그대가 나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보자는 것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봐요. 그대 친구들 많죠? 그러나 이런 모습 보다가는 내가 그들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나와 함께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그대도 행복하시고. 팔령봉은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봉우리 봉우리 걷는 재미가 아주 좋고, 나뭇잎이 또 하나 남았구나. 팔령산 적치봉. 그대를 보니까 내가 왔었어. 적자는 벼에다가 주패라. 주님에게 돈이, 돈 위에 주님 계신다. 주님 왼쪽에 화목한 나무가 계시고, 취자는 털이 두 개에다가 갓을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으니, 십자가 위에 두 사람이다. 봉은 산에다가 뒤쳐져 오는데 주님 이렇게 있고, 팔령사. 내 언젠가 물을 갖고 와서 이 까마귀, 갈가마귀 땅을 닦아 드릴게요. 적치산은 무슨 뜻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랑 사진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적치산 신령님. 아이고. 아, 자. 적치산. 모자 벗으라고 그랬어요. 모자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잘 쌌고, 잘 취하고, 뭐 술도 적당히 잘 취하고, 실수 안 하게 취하면 돼. 그러니까 취기를 살짝 느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가세. 일정이 이제 정해졌지 않은가? 저리에서 내려가면 되겠나? 깃대봉은 얼마나 될까? 갈수 있으면 깃대봉까지 가보세요. 이틀 전에는 내가 해가 지는 무렵에 왔었는데, 오늘은 해가 나무 숲이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오호, 여기에 좋은 비석이 있었네.
이게 핵심이야.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 앵간님 말씀.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도 가보세요. 여기도 존존존존 철이 가나 일이 가나 마찬가지지만 저리는 한 사람 다니는 길, 이르는 뭔가를 따뜻한 것을 보고 여기도 온 사람이 흔적이 있네. 하, 바다 보이는 산도 아름답지만 지금 또 소백산 또 치악산 비로봉이 그립기도 하네. 이 바위를 하나하나 뚫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좀 에너지를 아껴보세. 조화를 이룬 거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도 해보고 또 나만의 세계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잘해놓았나. 그 얼마나 좋은 거 이렇게 있나. 이 얼마나 좋은 게 남의 마을 공땅. 오, 적치봉. 굿. 여기서 적치봉이 잘 찍네. 야. 여기에 또 우리 형님 계시고 한번 갔다 오라는데. 어떻게 형님 이번에도 여기 잘 계실 수 있겠어요? 안 넘어지고. 이것은
있어. 여기도 괜찮지.
죽지마! 팔령산 죽지마! 으아! 네가 오늘 큰일을 했어. 핸드폰 마침대로 큰일을 했는데 너는 어디에 있고 싶니? 이 적당한 데 있고 싶니? 저기 내려가고 싶니? 너는 내 이곳에 꼭 모셔 놓으면 안 되겠지. 사람들이 움직임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큰일을 했으니까 내가 요 밑에다가 거기 딱 모셔줄게. 잘 계셔요. 좀 던져서 미안하고. 거기 계셔. 다음에 올 때까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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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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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봐! 이야! 이야! 저기에! 일봉이라고 적혔구나! 일봉! 으아! 으아! 전! 전!